99년도에 개업을 명동에 했거든요. 라식 수술 제가 최신 장비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던 중에 2001년도에 9.11 사태가 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사실 이슬람 지역이 어디고 이슬람교가 뭔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처음 제가 파키스탄에 계신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네. 많은 안과 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장비나 시설과 병원들이 너무 열악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안과 의사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안과 장비들을 가지고 파키스탄에 다시 가게 된 거죠. 파키스탄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병원에 환자가 오고 이런 일들이 쉽지 않거든요. 오질 않겠네요. 네, 잘 안 오죠. 첫날에는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직원들이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오고 근데 백내장 수술은 전혀 안 보이던 사람이 바로 다음날 잘 보이기 때문에 다음날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에 그때 70명 정도를 수술을 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환자들이 오지 않다가 수술을 받고 환자들과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고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단기 선교 캠프가 됐던 거죠. 첫 번째 캠프할 때 마지막 날 선교사님들이 아침마다 이제 말씀 보는 큐티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딱 폈는데 마침 그때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가고 어쩌면 그 당시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일과 교회 활동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나. 혹시 강도 맞는 사람들을 지나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하잖아요. 네. 내 돈을 써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거를 또 하나 깨달았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 사마리아인이 그 여관 주인한테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혹시 돈이 더 들면 나중에 자기가 내겠다 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구절이었는데 제가 그때 하나 가슴을 딱 치는 게 있었습니다. 야, 이거 한 번 오면 안 되겠구나. 내년에 또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에 1년에 한 번, 두 번씩 해서 지금 30번 이상 갔죠. 옛날에는 주로 제가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지금은 네. 저랑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생겼죠. 예. 안과의사, 간호사 이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고요. 함께하는 다른 선생님들, 다른 병원의 관계자들, 다른 교회 분들 그런 분들을 세워주고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키워주고 이양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지금은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